네, 안녕하세요. 생명 존중 콘서트, 넌 기적이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청소년들의 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무용극, 내 이름 아시죠?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또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선생님과 그리고 또 이사장님 모시고서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무용하는 김남식입니다. 저는 이번 마음치유 프로젝트 내 이름 아시죠?의 안무와 예술 감독을 맡았고요. 이전까지는 제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예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이 지난 기간 동안 진행해왔던 어떤 프로젝트에 제대로 된 활동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네. 아, 그럼, 네, 그럼 다음으로 네. 바로 네, 넘어갈까요? 이사장님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단법인 우듬지의 이사장으로 있는 고중근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청소년들을 좀 자주 만나고요. 청소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마음 깊은 곳에 마음을 좀 만져주는 일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심리 상담가이자 또 공연 예술의 문화 기획자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무용 동작 치료, 예술 심리 치료를 전공해서 어떻게 하면 문화 예술로 청소년들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치유할까 이런 고민들로 청소년들과 소통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히 몸이라고 하는 무용이라고 하는 이런 매체로 청소년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할 수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말 요즘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사들도 보게 되고, 또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가득한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귀중하고 또 뜻깊은 자리가 될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네, 이 프로젝트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다루고자 하셨는지. 이번 작품 내 이름 아시죠?는 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저의 자식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청소년기를 겪어왔고요. 근데 왜 저에게 이 작품을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3년 동안 충북 음성에 있는 현대소망병원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병동으로는 제일 큰 정신병원에서 정신병 질환 환우들과 공연 그리고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면 막연하게 정신병 환자 이러면 이렇게 뭐 영화 속에 보는 그런 약간 이상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텐데 제가 본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색 스트라이프 셔츠에 뿔테 안경을 쓰고 베이지색 바지를 입었는데 너무 해맑고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신이 딴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봤죠. 저 소년은 왜 여기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그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 또한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아들과의 저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자식에게 혹은 우리 청소년에게 그때 정신병원에서 만났던 그 소년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내 능력을 갖고 해줄 수 있는 일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됐고 이 작품이 드디어 이제 공연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쵸. 이제 한 아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 게 청소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안타깝게 우리나라 청소년의 40%가 또 충동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오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또 우리 이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 기본법으로 표현하면 9세, 그러니까 9세에서 24세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 작년에 최근에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런 어떤 통계가 보고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보고가 되었습니다. 10명 중 3명이 우울감을 경험을 하고 자살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감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은 슬픔하고 외로움이거든요. 슬프고 외롭다. 어떠세요? 슬프고 외롭다라고 한 이런 그 감정들 속에 느껴지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절망감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10명 중에 3명은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이 이제 또 최근에는 코로나와 함께 아이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이런 절망감을 또 많이 경험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울감, 슬픔, 절망감 이거를 경험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대한민국이 OECD 국가의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만의 교육 환경과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학교 교육의 환경, 또 친구 문화 이런 모든 문화들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갖는 어떤 그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뭐 우리가 다 이미 공론화되어서 알고 있지만 교육 현실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고 부모는 아이들의 개인의 가치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점들을 개발시켜 주기보다 어떤 목표 지향적인 모습을 가다 보니 청소년들은 거기에서 위로받거나 안정,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연대감을 형성하기보다 가정에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걸 경험하죠.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청소년들과 이야기 들어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들고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무릎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이 캠페인을 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는 들어주기만 하는데도 청소년들이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살하고 싶었다, 나는 자해를 했다, 그리고 손에 자해했던 흔적들을 보여주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몇백 명씩 모아놓고 이 캠페인을 해보자. 그리고 몇백 명씩 이제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적게는 300명, 많게는 500명 이상씩 모아놓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라고 저희가 너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니? 라고 하면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피켓 만들기 활동을 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근데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할 수 있어 보다는 비난하고 판단을 많이 하죠. 그리고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더 노력하면 돼. 그렇죠. 더 노력하면 돼. 그런 얘기를 해서 부담감이 더 심해지죠. 그렇죠. 결국은 그 부담감이 아이들에게 절망감으로 가고 그 부담감이 크면 슬픔으로 가죠. 부모에게. 그리고 아이는 정말 이 얘기 정말 듣고 싶거든요. 사랑해. 그런데 청소년기 이야기 듣기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이 아이들의 간절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이것만 해줘도 좋겠대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서 있을게, 아빠가 네 옆에 서 있을게, 너 힘들어도 괜찮아, 서 있을게. 그리고 이 말에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네 말이 전부 맞아. 그런데 우리 환경의 부모들은 야, 뭐가 맞아 맞기는. 그런데 아이들은 틀린 거 알아도 내 편이 필요한 거죠. 내 편이 필요한 거. 내 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슬픔과 절망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역시 너다. 역시 너다. 표정도 함께. 역시 너다. 역시 너다.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죠.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 인정은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때로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이런 응원 한마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빈말이어도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희망적인 이야기를 우리 청소년들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냥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쵸. 괜찮아. 정말 쉬운 말인데, 그렇죠.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괜찮아 하고 엄마가 아빠가 너가 하는 얘기 비밀로 다 들어줄게, 이야기해봐.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캠페인을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캠페인을 하고 청소년들에게 이걸 들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여기에 씁니다. 저는 사실 이게 청소년들이 캠페인을 하고 나서 자기들 속마음을 여기다 쓴 소감인데요. 제가 이걸 좀 꺼내보기가 너무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너무 아픈 사연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꿈이 외상센터 간호사고 이 꿈을 이루기 힘들 것 같다고 많이 좀 느꼈어요. 하지만 이 캠페인을 통해서 제가 다시 일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갖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친구는 이건 참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이 친구는 항공 승무원이 꿈이에요. 그리고 위급 상황 시에 안전요원으로 변하는 직업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힘든 일이 생겨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따뜻한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무겁고 음침하고 마구 엉켰던 마음이 좀 풀린 듯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나하고 같은 친구인데 이렇게 슬프고 외롭고 힘든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들으면서 너무 아파하는 사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청소년들의 지금의 어떤 그 현장에서 아이들의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통계 배경에는 우리의 환경, 교육 환경, 가정 환경 이런 환경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쉬울 수 있는데 그 하나를 참 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냥 쉬운 말 한마디만 건네줘도 친구들의 마음을 조금 어루만져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현실이 조금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청소년들의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는 또 공연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그 내일을 마시죠. 그 작품에서 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고 또 어떻게 즐겁게 봐야 또 이런 또 안무가와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를 또 잘 전달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주제가 사실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경험했던 그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그 어린 청소년은 실제로 손을 세 번을 그어서 제가 봤을 때 그 친구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손에 석고로 이렇게 더 이상 자해를 못하게 그렇게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연에서 그런 자해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결코 내가 노출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적이긴 하지만 제가 다루는 작품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 고종근 이사장님과의 전문적인 토론 여러 가지 해법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함께 있어주는 거,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다, 우리가 있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번 작품에서 주요한 테마가 네 마리 백조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그 고전주의 발레에 나오는 네 마리 백조가 네 명의 발레리나들이 손을 잡고 쿵짝쿵짝 뛰는데 이게 사실은 혼자도 멋있지만 네 명이 똑같은 동선, 똑같은 동작, 똑같은 방향을 봤을 때 우리에게 화합과 조금 더 아름다움, 몸이 주는 더 극대화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자해를 하고 자살을 꿈꿨던 청소년이 아, 결국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이런 스텝을 하는데 결국은 그림자였고 누군가가 와서 같이 해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화합과 함께 해주는 그리고 그것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무대 전체에 크나큰 어떤 온기가 가득한 그런 형태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가장 강조점이 될 수고 가장 재밌어야 될 부분은 혼자가 4명이 되고 4명이 5명이 됐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무대에 어떻게 온기가 가득한 그런 씬이 만들어지는지 그걸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혼자가 여럿이 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또 아름다운 그런 예술의 부분들을 조금 중점을 두고 보면 또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예술로 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승화를 시키면서 청소년들의 불안, 심리적인 그런 자살 충동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졌던 최초의 계기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운동이었습니다. 닥터 아우레브 박사가 베네수엘 마약과 폭력에 찌들어 있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선물합니다.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그 시간이 경과가 되면서 그 폭력에 노출되고 마약 딜러, 마약상, 마약의 약물에 찌들어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악기를 통해서 화합을 하고 오케스트라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천재적인 아티스트가 한 명 발굴이 됩니다. 구스타프 두다멜이라는 지휘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성공한 케이스의 예술 운동이었습니다. 그것도 남미의 소국이었던 베네수엘라에서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 말고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앞서가신 예술 운동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그래요. 예술이 결국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마음에 병든 사람들도 치유해주는 그런 근본적인 예술의 의미가 있는데, 결국 저는 그렇습니다. 예술이 별것이 아닌 거,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안아주고 온기를 전달해주고, 또한 그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예술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거. 결국 예술은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환경에 그리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보다는 더 전문가이신 우리 보중근 이사장님이 임상 경험까지도 갖고 계시고 예술이 어떻게 우리 병든 청소년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험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보중근 이사장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패스했습니다. 네. 네. 실제 현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의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상담과 청소년 모든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일주일에 전국에 있는 청소년 상담하시는 분들, 새로운 분들하고 6명에서 10명 정도 계속 자살 예방, 생명 존중에 대한 그런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이 청소년들의 이런 고독하고 절망감이 있고 이런 자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청소년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저는 항상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담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언어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저도 이제 문화예술교육자로서 문화예술이 청소년들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키워드를 그들의 가슴에 좀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움직이고, 예술에서의 몸은 그냥 시작과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는 행위적인 어떤 모티브가 관객에게는 시각, 청각, 오감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결국은 다시 무엇으로 환원이 됩니까?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이 마음에 움직이는 것이 그 동기가 인식을 변화시키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의 시놉시스하고 연습하는 장면을 제가 함께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청소년의 심리 부분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함께 밤새 연구하고 그러면서 시놉시스와 그 어떤 아이들의 배우들의 움직임과 동선 하나하나에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것을 건드릴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거기에는 접촉이잖아요. 우리의 예술적 네. 행위가 그들에게 감각으로 접촉하는 그 접촉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공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걸 이끌어낸다면 그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감동, 그리고 자기 삶에서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취감의 이런 느낌들은 그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엄청난 자존감으로 가져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이렇게 예술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자존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정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는 거겠고. 그렇다면 이제 청소년들의 마음을 공감을 해줄 또 이제 다양한 어른분들도 필요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 영상과 또 저희 이제 작품들을 함께 감상을 하시게 될 텐데 이분들에게 또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지. 네. 네. 여전히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괜히 이런 주제를 건드렸나 하는 의외도 있고요. 근데 그 또한 이거는 제가 책임감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작품의 시놉시스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의 미랄은 우주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의 이 미약한 출발이 그리고 제가 다루는 이 주제가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이 이렇게 작은 겨자씨만큼 혹은 미랄만큼의 그런 작은 씨앗이 돼서 조금 더 확산되고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 운동처럼 저와 고이 사장님과 그리고 이번 아르코 문화예술위원회에서의 이런 관심과 모든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조금 더 확장되고 조금 더 늘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온기가 가득한 세상 이거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하나 분명한 점을 좀 찍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작품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은 지금 이 말을 하는 나도 옆에 있는 분도 사회를 보시면 홍나신 아나운서도 당신들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어린 시절이 있었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겪어서 우리도 어른이 됐고 더 큰 세계를 더 넓은 세계로 그리고 우주로 가는 그런 철학과 세계관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디 어떤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고 나의 존재를 조금 더 알아줄 수 있는 그런 해법을 노크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해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도? 네네. 아마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과정을 준비하고 함께 연습하는 과정 전체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서의 꿈틀거림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꿈틀거림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죠. 근데 스위스의 엘버트 반도라라고 하는 학자가 아주 놀라운 재미난 이론이 있는데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해낼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감을 갖는 건데요. 그 자기 효능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중간에 X값이 있습니다. 그 X값이 뭐냐면 바로 성공 경험 스위치를 눌러주는 거예요. 성공 경험.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성공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그 성공 경험의 스위치를 눌러주는 순간 아이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공감에 이런 감동을 받게 되죠.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몸으로 풀어가는 청소년들의 생명 존중의 이 프로젝트에서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명 존중의 이 스위치를 계속 눌러주는 작업이다. 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프로젝트는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함께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미랄이겠지만 네. 이제 이게 앞으로 우주가 될 수 있는 전세계로 퍼지면서 우리 모든 전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질문은요. 이제 우리 김나진 선생님께서 네. 지난 작업에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제 조금 다른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어떤 점을 배우셨고 또 어떤 효과를 얻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오늘 콘서트의 가장 큰 주제가 넌 기적이야, 넌 기적이야잖아요. 네. 근데 사실 살아온 환경 역사로 보면 제가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1985년 12월 3일 오후 6시에 무용을 시작했고요. 1985년 12월 3일. 그러고 그 춤을 배우고 춤을 가르치고 춤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15년부터
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예술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좀 뒤늦은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정신병원을 가고 그다음에 강원도 정선에 폐탄광을 가고 그다음에 경기도 수원역 앞에 노숙자들이 있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재원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건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재원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 조금 더 근사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진행해왔던 이전의 프로젝트들 꽃을 그리는 시간이라고 명명된 정신과 환자들과의 프로젝트 그걸 3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역 노숙자들은 경기도 문화재단에 지원을 받아서 수원역 노숙자들을 한 달간 같이 교육을 해서 그들이 바닥에서 자고 머물렀던 그 환경의 무대를 만들어서 자신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관계자들도 본인들도 울고 그런 일. 그 다음에 강원도 2018년도에 강원도 정선의 폐탄광에서 광부였던 아버지와 반항아였던 사춘기였던 소년의 이야기, 광부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 아빠의 방이라는 작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큰 계기는 2019년도에 대만 자이시가 있는데요. 그 자이시 예술축제 초대를 받아서 무용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20명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1시간짜리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꿈의 무게였습니다. 꿈의 무게. 누구나 꿈이 있고 누구나 이름이 있고 누구나 과거가 있고 누구나 자기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 가지고 제가 다루었던 주제들이었고요. 큰 소득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에게 찾아온 가장 큰 소득은 더 큰 책임감입니다. 앞으로 이 일을 건드렸고 시작을 했고 했으니까 어떤 지속성을 갖고 조금 더 정말 내가 기적이고 너도 기적 나도 기적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만들어내는 모두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저의 큰 목표가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청소년들의 마음 치유, 넌 기적이야, 이제 생명 존중 콘서트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주제가 청소년의 마음이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먼저 해주세요. 네. 2021년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엄청난 폭풍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비합리적 사고로 갈 때 그 사고는 자해와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몸을 해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합리적 사고로 하면 아주 쉽게 풀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함께 해줄 이웃과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 주변의 친구와 멘토와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문을 좀 두드리고 힘들 때는 얼마든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 공연에 오면 저도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줄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네. 저도 같은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넌 기적이야. 그리고 넌 할 수 있어. 넌 젊어. 그리고 꿈이 있잖아.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어. 네, 너무나도 멋지게 마무리 멘트까지 해주셔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 동안 저 또한 너무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듯한 그런 공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든 절망의 시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친구들도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그거를 공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저한테도 너무 더 많이 와닿았었고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너무 기대도 되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또
저 또한 힐링이 되고 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또 이제 다음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럼요. 그 친구들이 행복해야 그 친구들의 마음이 치유가 돼야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 앞으로의 이 전 세계가 더 행복해질 텐데 오늘 이 프로젝트 지금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될 우리 생명존중 콘서트 넌 기적이야 프로젝트가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이 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앞으로 우리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말씀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에 더 좋은 기회와 또 좋은 계기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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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술로 치유할 수 있어요. 넌 기적이야.